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남동다육입니다. 남동다육에 또 이쁜 아이들 신상으로 많이 입고가 됐고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있고, 네, 또 인기 많은 아이들은 또 제 입고가 됐습니다. 오늘도 이쁜 아이들 보시고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이드 스타금이 또 이렇게 입고가 또 제 입고가 됐는데요. 너무 이쁘죠. 이 손톱 안 칼진 손톱 좀 보세요. 금도 이렇게 이쁘게 잘 들어있는, 네, 제이드 스타금입니다. 요 아이는 얼마에 드려요? 5,000원? 5,000원. 요렇게 이쁜 아이가요. 오늘 5,000원이라고 합니다. 요 보세요. 입장 한엽인데다가 이 손톱 보세요. 와, 끝내주죠. 얼굴이 2두짜리도 있고요. 예, 이렇게. 오, 요 아이는 아주 색깔이 이쁘게 물이 들어있네요. 요 아이도 그렇고요. 네, 이런 아이들. 제이드 스타금. 네, 10만원씩 했던 아이 오늘 5,000원에 드립니다. 완전 득템가입니다. 네, 요거는 피치걸인데요. 시집을 다 갔네요. 이제 피치걸이. 네, 7,000원에 있고요. 네, 4개 남아있네요. 네, 피치걸이 있고요. 요거는 아랑드롱입니다. 아랑드롱. 하나가 남아있고요. 13,000원에 드립니다. 색깔이 진짜 이뻐요, 요 아이는. 네, 아랑드롱 하나 있고요. 예. 아, 해피니스라는 아이입니다. 해피니스. 네, 색깔이 완전 주황빛으로 이렇게 젤리젤리 돼 있는 아이인데요. 네, 요 해피니스 오늘 9,000원에 있습니다. 2두짜리가 한 두 개 있고요. 세 개 있네요. 2두짜리 세 개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외두짜리가 있는 요 해피니스. 요 아이는 9,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파차이도 아주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인데요. 이 파차이가 있네요. 여기 8,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가 산딸기인데요. 시집을 다 갔습니다. 요 아이도 엄청 이뻐졌죠. 완전 생장점이 완전 빨갛게 젤리가 된 산딸기 3개 남아있고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네. 와, 요 아이는 비엘라 젤리인데 완전 젤리젤리 합니다. 요 보세요. 와, 요거는 여기는 분질을 했네요. 요것도 완전 젤리젤리 하고요. 네, 요런 비엘라 젤리는 10,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아미산이죠. 아미산. 요건 아미산인데요. 5,000원에 드리네요. 와, 사이즈 너무 좋고요.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요 아이. 구근도 아주 굵게 돼 있는 요런 아미산 5,000원에 드립니다. 네, 홍등이 너무 이쁘죠. 이 홍등. 와, 빨개가지고 너무너무 이쁘네요. 아주 묵은 아이라서요. 요 아이가 단수도 높고, 예, 네, 이렇게. 3,000원짜리도 있긴 한데요. 요 단수가 이렇게 높고 묵은 아이, 입장이 짤막하게 잘 다져진 아이, 요 아이는 7,000원짜리입니다. 네, 요렇게 오목 해가지고, 네, 딸딸 묵어진 모습이죠. 한 세월을, 나이는 꽤 먹었을 것 같아요. 요 아이가 단수가 있기 때문에. 요 아이는 2두짜리도 있고요. 요 아이 7,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거 살구 미인금입니다. 살구 미인금. 2,000원에 드립니다. 요 아이 몇 개 이렇게 딱 합식해 놓으면 진짜 이뻐요. 네, 요거 큐빅 플라스틱 금입니다. 큐빅 플라스틱 금. 예, 금기가 이렇게 밑에 부분만 있네요. 생장점 부분은 별로 없고요. 이렇게 금기가 있는 큐빅 금은 어느 3,000원에 있고요. 네, 요거는 또 옥션, 그린 옥션이라는 아이. 예, 그린 옥션이 이렇게 있고요. 밥이 엄청 많죠. 풍성합니다. 얼굴이. 요 아이는 아주 번식력이 좋아서요. 네, 화분 큰 데다 심어 놓으면 가득이 찹니다. 요 아이. 5,000원에 있고요. 5,000원. 네, 치솔송이 두 개가 있네요. 치솔송. 요런 치솔송은 7,000원이라고 합니다. 예, 요거 어소금입니다. 어소금. 어소금은 5,000원에 있습니다. 어소금. 예. 이렇게 호피 무늬가 들어가 있는 어소금인데요. 요 아이도 기르는 재미가 있어요. 뿌리가 굵게 되면서 분재처럼 됩니다. 요 아이들이 키우다 보면 분재처럼 됩니다. 예, 어소금은 오늘 5,000원에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 아이는 화이트 엔젤입니다. 화이트 엔젤. 밑에, 목대 밑에 자구들을 많이 품어주고 있는 화이트 엔젤. 보세요. 목대 밑에 자구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화이트 엔젤은 분을 또 뽀샤시 바르는 아이입니다. 예, 분을 바르고 이렇게 또 주황빛으로 물이 들죠. 오, 요 아이는 밑에 자구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와, 자구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이 화이트 엔젤 오늘 17,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또 레인드랍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는 레인드랍. 돌기가 아주 볼록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레인드랍. 요 아이는 오늘 7,000원이에요. 7,000원이라고 합니다. 레인드랍은 7,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가
예, 로슈라리아죠. 얼굴이 활짝 폈네요. 로슈라리아가 이제 예, 여름 동안에 잠자고 있다가 이제 가을 되니까요. 얼굴들이 꽃송이들이 다 이렇게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이렇게 잔잔한 얼굴이 어마어마합니다. 요거 로슈라리아 오늘 12,000원에 있고요. 네, 요거는 꽃피는 염자네요. 꽃피는 염자. 네, 요 아이는 7,000원으로 드리고요. 꽃피는 염자는 오늘 7,000원. 목대는 이렇게 좋고요. 이렇게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예, 이런 아이들 7,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청옥이죠? 청옥, 요거는 8,000원에 드리고요. 청옥은 8,000원에 있습니다. 예, 늘어지는 수영이 아주 못 늘어진 아이죠? 네, 이렇게 늘어지는 수영. 예, 청옥, 긴 농분에 심어서 한번 키워보시고요. 네, 청옥도 오늘 8,000원에 있고요. 네, 요거는 꽁의 비름이네요. 꽁의 비름. 요거는 7,000원에 드립니다. 6,000원요? 예, 꽁의 비름 오늘 6,000원에 드립니다. 꽃이 피려고 꽃대를 다 이렇게 물고 있죠. 네, 꽃이 피면 또 이쁘고요. 요 아이가 물 들면 더 이쁩니다. 물이 들면 요런 식으로 빨갛게 라인 끝으로 듭니다. 와이 오늘 6,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하월샤입니다. 네, 수금이라고 합니다. 하월샤 수금. 예.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도 아주 딱딱해요. 플라스틱처럼. 예. 요거 5,000원에 드립니다. 6,000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오늘 5,000원으로 세일해서 드립니다. 수금 5,000원입니다. 예, 요거는 팅커벨입니다. 팅커벨. 와, 팅커벨이요. 딸딸 무거워졌습니다. 예, 노숙으로 네, 키웠나 보네요. 살짝씩 화상 자리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노숙 흔적은 살짝씩 있습니다. 아주 따글따글하게 잘 묵어져서 색깔이 참 이쁘게 들어있네요. 네, 잘 익었네요. 잘 익었습니다. 네, 이런 팅커벨은 오늘 8,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거 곤봉이라고 하네요. 곤봉. 네, 예, 인디안 곤봉. 요거는 6,000원에 있습니다. 예, 이런 곤봉도 있고요. 네, 요 아이는 핑크 로즈입니다. 핑크 로즈. 네,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있죠. 이 핑크 로즈는요, 자연금이 생겨요. 겨울 동안에는 이렇게 자연금이 생깁니다. 자연적으로 금이 생기는 핑크 로즈입니다. 얼굴 두스는 한 4, 5두가 많고 4두도 있고, 네, 주로 4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요런, 와, 요 아이는 밑에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렸네요. 네, 요런 핑크 핑크 로즈는 오늘 8,000원에 드리고요. 네드 법사가, 네, 빨갛게 물들어 있는 네드 법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오늘 8,000원에 드립니다. 네드 법사 8,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는 옥로금이라고 합니다. 옥로금. 예, 요렇게 생겼는데요. 네, 요것도 이제 하월시 아이죠. 엄청 번식력이 좋은 아이입니다. 밑에 자구들이 빠글빠글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아주 이 화분에 가득이 차 있는데요. 요것도 예, 큰 화분으로 옮겨 놓으면요. 큰 화분만큼이나 아주 가득이 되는 아이. 오, 이쁘네요. 얼굴이. 얼굴이 참 이쁘게 생겼죠. 예, 옥로금이라고 합니다. 가격 6,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거는 또 까라솔이 와 있네요. 까라솔. 우와, 이렇게 까라솔이 이 정도 아주 목대는 목질화가 된 까라솔입니다. 와이는 7,000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가 또 캐시미어라고 합니다. 요 아이는 캐시미어. 예, 블랙 캐시미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캐시미어입니다. 요거는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캐시미어가. 사이즈가 너무 좋은 이런 아이도 있고요. 네, 이렇게 캐시미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15,000원에 있고, 요거가 꽃피는 염자입니다. 요거 꽃피는 염자. 요거는 7,000원짜리입니다. 네, 사이즈가 너무 좋고요. 노지에서 지금 있어가지고, 이렇게 라인 끝으로 빨갛게, 예, 이렇게 놀놀이하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7,000원이고, 네, 드리고요. 요거 나홀들이 다 입고가 또 됐는데요. 나홀. 우와, 이쁘네요. 아주 수북해가지고, 뻥긋한 수영이면서 너무너무 이쁘게 잘 달궈진, 요즘에 한참 나홀이요. 이뻐지고 있더라고요. 제 것도. 나홀이 아주 너무너무 코끝이 빨갛게 물이 들어서요. 달달 무거진 모습입니다. 엄청 이쁘죠? 네, 요거는 17,000원에 드리고요. 네, 라울이 17,000원에 있고요. 네, 뒤에 포이소이가 아주 대품이 있습니다. 대품이 두 개가 있는데요. 가격은 사장님께 한번 문의해 보시고요. 완전 대품이죠. 포이소이 금이 하나 있고요. 금은 아닌 아이가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밑에 바닥에 노지에서 월동을 하고, 월동이 아니지. 네, 노지에서 지금, 예, 이뻐지고 있는 모습. 요거는,
네, 네드 노블입니다. 네드 노블. 네, 라인 빨갛게 물들어오고 있는 네드 노블입니다. 요 아이도 엄청 이뻐졌죠? 네, 색깔들이 다 이뻐졌습니다. 네드 노블. 밥이 풍성한 이런 아이들, 네드 노블. 가격 만 원에 있습니다. 예, 요거 버거연인데요. 버거연이 노지에서 딸딸 묵어진 버거연이 있습니다. 요 아이는 얼마 드릴까요? 네, 3,000원에 드립니다. 벽어요. 완전 돌덩이처럼 아주 단단하게 노지에서 묵은 아이들이라서요. 오늘 3,000원에 드리고요. 요 아이가 줄리아나입니다. 줄리아나. 와, 이뻐졌네요. 줄리아나가. 네, 요 아이가 엄청 많이 또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줄리아나. 오늘 요 아이들 3,000원에 드립니다. 요런 아이들 몇 개만 요렇게 합식 한번, 네, 합식해 놓으면 너무 이쁠 것 같죠? 네, 요렇게. 줄리아나 오늘 3,000원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3두짜리도 하나 있고요. 뭐 이렇게 다 외두짜리가 많 주로 많은 것 같아요. 외두짜리가. 네, 이런 아이들 오늘 3,000원입니다. 예, 요 아이가 예, 미파입니다. 미파 꽃이요. 피려고. 예, 꽃대를 물은 것 같아요. 이거 꽃대입니다. 이거. 미파 꽃대 물어져 있죠? 예, 요것도 오늘 3,000원에 드리고요. 요 아이는 네, 사하스타라는 아이, 사하스타. 요거는 4,000원에 드립니다. 예,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알로에랑 좀 닮았는데요. 엄청 입장이 두툼하면서 완전 플라스틱이에요. 완전 플라스틱. 예, 사하스타는 4,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 라울 오늘 13,000원으로 하라고 합니다. 오늘 17,000원이 아니고요. 오늘 13,000원으로 하라고 합니다. 완전 대박이죠? 네, 이렇게. 우와. 완전 사이즈 너무 좋은데요. 13,000원에 값어치 이상입니다. 품어 보시고요. 네, 앙무가 또 남동다육에는요,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요 앙무가요, 엄청 많았던 아이 시집을 다 갔다고 합니다. 네, 다시 가져오면 된다고 하니까요, 요거는 18,000원에 드립니다. 엄청 좋아요, 사이즈가. 네, 인기가 많은 앙무는 오늘 18,000원에 이 사이즈입니다. 똑같은 사이즈인데요.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긴 농분에 심었어요.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네, 무난하게 잘 크는 아이인데요. 한번 키워보시고요. 18,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또 에둘리스가 있는데요. 에둘리스가. 네, 코끝이 빨갛게 물이 이쁘게 들었습니다. 분도 이쁘게 바르고 있고요. 요 아이가 목대도 있네요. 목대도 있는데요. 요 아이를 오늘 7,000원으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7,000원. 와, 엄청 착하죠? 네, 요 아이들 7,000원씩에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에둘리스. 오래 묵은 아이라서요. 분지도 하고 있고, 얼굴 수가 이렇게 보시면 다 분지하고 있죠. 네, 얼굴이 꽤 많습니다. 요 아이는 아주 뭐 철화처럼 이렇게 많이 엮여 나가고 있습니다. 얼굴이요, 수없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철화처럼 엮이고 있고요. 네, 이렇게 있는 멋진 아이, 요 아이,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또, 세계지도 곰입니다. 여기 남동다육에는요, 요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세계지도 곰이랑, 이렇게, 기감남봉옥이랑, 이렇게. 선인장 아이들을 한번 또 찍어 보겠습니다. 네, 요 아이가 세계지도 금인데요. 요 아이 만 원씩 해드립니다. 너무너무 이쁘고요. 금도 이쁘게 잘 들어있는 요런 아이들 오늘 만 원씩 해드리고요. 네, 요거는 또 습지아입니다. 습지아. 네, 습지아 이렇게 눈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아이 오늘 18,000원요, 사장님. 뭐? 예, 습지아 18,000원으로 해드립니다. 네, 습지아는 18,000원이고. 요, 에두짜리가 있는데, 에두짜리는 15,000원에 드립니다. 예, 여기는 에두짜리. 요거는 15,000원에 드리고요. 네, 습지야, 에두짜리는 15,000원이고요. 요, 또 이런 아이가 왔는데요. 요 아이가 투구죠, 투구. 네, 요 무슨 투구예요, 사장님? 하얗게. 슈퍼. 슈퍼 투구. 네, 요거 슈퍼 투구라고 합니다. V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슈퍼 투구인가 봅니다. 네, 요런 아이인데요. 요거. 예, 요런 아이들 몸값이 꽤 하는 아이인데요. 오늘 여기 15,000원에 나왔습니다. 요렇게 생긴 슈퍼투구 15,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거는 오베사죠, 오베사. 네, 오베사가 있는데요. 15,000짜리가 있고, 요거 2만짜리가 있습니다. 오베사. 여기 10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요런 아이들은 2만원입니다. 오베사가 있고요. 금방금방 크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하나 가져갔는데요. 엄청 많이 컸습니다. 네, 요 오베사는 오늘 2만짤, 15,000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거는 또 기갑 남봉옥이 또 있는데요. 기갑 남봉옥 요렇게 기갑이
이렇게 뿔이 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이 몸값이 센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뿔이 나 있죠. 네, 뿔 남봉옥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뿔 나 있는 거를. 네, 이렇게 뿔 나 있는 남봉옥을 뿔 남봉옥이라고도 한대요. 엄청 몸값이 거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느 채널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뿔이 나 있는 이런 아이들 한 5-6만 원씩 하더라고요. 여기 3만 원에 나왔네요. 3만 원. 네,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뿔 남봉옥. 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네, 이런 기감 남봉옥 이런 아이도 엄청 각이 멋지죠. 네, 이런 아이들 오늘 3만 원씩 해드립니다. 네, 요거 작은 요거 요런 아이들은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생긴 아이는 2만 원입니다. 예, 요거는 3만 원이고 요렇게 예, 매끄러운 아이, 예, 기갑이 안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2만 원입니다. 네, 요거는 멜로 프로미스 금입니다. 멜로 프로미스 금. 요렇게 자구들을 또 달고 있고요. 양쪽에 자구가 달렸죠. 요렇게 자구 많이 달아주는 아이입니다. 예, 요 멜로 프로미스 금은 만 원에 있고요. 예, 이렇게 또 엄청 요 삥 돌려서 자구가 엄청 크죠. 이 자구가요. 요 자구가 요 얼굴만 합니다. 요거 얼굴만 만 원짜리 얼굴. 예, 요거 만 원짜리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엄청 많아요. 예, 한 10개는 달린 것 같아요. 만 원짜리가. 네, 모조 얼굴이 이렇게 크고요. 요 아이는 오늘 5만 원에 있습니다. 엄청 가격이 착하게 나왔죠? 네, 요렇게 14cm 포트에 가득이 들어있는, 멜론 프로미스, 네, 사이즈 큰 아이는 5만 원입니다. 네, 요, 댄섬도 있네요. 댄섬. 네, 댄섬은 또, 요 아이가 인삼 뿌리처럼, 뿌리 뽑아보면요. 그렇게 나옵니다. 인삼 뿌리 같은 뿌리가 있습니다. 요 아이는 오늘, 만 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가, 예, 이렇게 생긴, 요 아이도 세계지도 금이라고 합니다. 세계지도 금. 엄청 크죠? 네, 얼굴, 자구는 달렸는데요. 자구는 세계지도 금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얼굴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독특하게 자구를 달았죠. 요런 자구를 달고 있는 요 세계지도 금인데요. 요 아이는 오늘 5만원짜리고요. 요거는 3만원짜리입니다. 작은 사이즈는. 약간 작죠.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요 아이는 3만원짜리고요. 요거는 5만원짜리라고 합니다. 자구를 엄청 많이 달고 있는 요런 세계지도 금 5만원에 있고요. 네, 요거는 옹옥입니다. 옹옥. 네, 옹옥이 아주 꽃이 엄청 이쁘게 피는데요. 네, 꽃도 엄청 오랫동안 피더라고요. 이 아이가 옹옥이. 이 아이는 18,000원이라고 합니다. 옹옥은 18,000원이고요. 요거는 성성한입니다. 성성한. 이 아이는 7,000원에 있고요. 요거는 뭐예요, 사장님? 거기 성성한. 요것도 성성한이에요? 성성한. 네, 성성한이 만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에키눔시스라는 아이입니다. 에키눔시스. 예, 요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요 아이, 모조 얼굴이, 예, 큰 사이즈로 있고, 밑에 자구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에키눔시스라는 아이는 25,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거치옥이라는 아이인데요. 가시가 엄청 아주, 빳빳한 가시가 붙어 있는데요. 요 아이는 거치옥이라는 아이는 2만 원입니다. 예, 요 아이는 설왕입니다. 설왕. 네, 잔잔한, 이렇게 가시가 달려 있는데요. 하얀 가시가 달려 있네요. 그래서 설왕이라고 했나 봅니다. 엄청 두수가 많은 아이는 2만 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많이 시집을 갔네요. 춘봉금입니다. 춘봉금철아. 요 아이 15,000원에 있습니다. 춘봉금철아. 요 아이도 접목선인장이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핀 것처럼 빨갛게 이쁘죠. 네, 요 아이는 오늘 15,000원이고요. 리치아이 금도 이렇게 있는데요. 리치아이 금. 예, 요런 아이는 오늘 12,000원에 있습니다. 리치아이 금. 아주 노랗게 이렇게 금이 잘 들어있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을 주면요. 네. 한 1년에 한 두세 번만 줘도 된다고 합니다. 리치아이 금은 12,000원에 있습니다. 예, 요 사이즈 엄청 좋은 요 금호라는 선인장이 있는데요. 오와,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한 20cm는 훨씬 넘어갈 것 같은 큰 사이즈입니다. 키도 크고요. 요 금호라는 아이는 6만원에 있고요. 요런 또 큰 사이즈에 요런 선인장도 입고가 돼 있네요. 이거는 요것도 금호네요. 이것도 금호. 요것도 금호인데요. 예, 요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가격이 안 적혀 있네요. 문의해 보시고요.
네, 요 기갑 남봉옥, 기갑 돌기 남봉옥이 있습니다. 기갑 돌기 남봉옥. 요 사이에 이렇게 기갑이 잘 들어있고요. 요거, 암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요. 아이가 암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개가 암수인데요. 이렇게 같이 있어야지 오래 산다고 합니다. 암수가 같이 붙어 있어야 오래 산다고 합니다. 네, 이 아이는 가격이요 꽤 하죠. 35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35만 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별의 눈물입니다. 별의 눈물 적화입니다. 이렇게 14cm 보태 가득이 차 있는 별의 눈물 적화는 오늘 만 원이고요. 이 아이가 백화입니다. 이 아이는. 요 아이는 백화, 요 아이는 백화인데, 요것도 만원에 드립니다. 예, 요렇게 또, 구근이 멋진 아이가 있습니다. 요거, 게라란투스 마크로 히저스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구근이 있고, 이렇게 늘어지는 수영이, 예, 이렇게 농쿨로 점점 더 뻗어나가는, 예, 이런 농쿨 식물인 것 같아요. 요, 구근이 멋있죠? 네, 요 아이는 4만원이라고 하고요. 예, 요거 인삼, 대길이라는 아이인데요. 엄청 뿌리가 좋아요. 인삼 대길. 예, 인삼 대길이라는데요. 뿌리가 엄청 좋죠. 예,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6만원이고, 이렇게 사이즈가 큰 사이즈는 12만원이고, 그렇게 예, 써있네요. 예, 꽃이도 또 펴 있어요. 핑크색 꽃이. 요 아이 인삼 대길은 6만원, 12만원에 있고요. 요 아이는 세나라는 아이인데요. 세나. 예,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목대가. 오, 엄청 목대가 좋죠. 예, 이렇게 생겼는데요. 예, 아프리카 식물입니다. 이 아이는 8만원이라고 합니다. 우와, 엄청나죠? 예, 이런, 세나는 8만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 브레이비 카울이 시집을 다 가고요. 요거 브레이비 카울, 요거 사이즈 엄청 대품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브레이비 카울, 대품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요 아이는 가격이 40만원이라고 합니다. 40만원. 네, 요거는 또 자태양이죠. 네, 자태양. 네, 자태양 꽃이 엄청 이쁘게 피는데요. 자태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가시가요. 이렇게 누워있는 가시라서요. 아프지 않는 가시입니다. 만졌을 때 아프지 않는 그런 가시가 이렇게 달고 있는데요. 예, 요, 자태양도 많이들 키우십니다. 그래서, 예, 꽃이 이쁜 아이라서, 네, 엄청 이쁜 꽃을 피는데요. 요거 만원에 드립니다. 요거는 담시라고 합니다. 요거 담시, 담시금. 아, 집노금이네요. 집노금. 집노금은 오늘 12,000원에 있습니다. 네, 집노금 12,000원에 있습니다. 금이 많이 들어있는 아이도 있는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약하게 금이 들어있어서 착한 것 같습니다. 12,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치안관입니다. 치안관. 네, 치안관이 있고요. 네, 철화예요. 네, 치안관 철화. 이 아이는, 만원이네요. 우와. 네, 치안관 철화는 만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담시네요. 요 아이가 오 이쁜 꽃이 지금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는 요 아이가 담시입니다. 담시. 예, 요 아이는 6,000원이라고 합니다. 담시는 6,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가 청하환이라고 합니다. 청하환. 네, 요거는 청하환이라는 아이인데요. 요거는 가격이 6,000원에 있습니다. 청하환 6,000원이고요. 요 아이는 네, 금노녹이라고 합니다. 금노녹. 예, 금노녹이 아주 이렇게 주름이 멋지게 잡혀 있고요. 자구가 밑에 자구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요 금노녹이라고 하는 아이는 오늘 12,000원에 있고요. 요 아이는 추곡입니다. 추곡도 약간 금노녹하고 닮았죠. 이렇게 주름이 있어요. 네, 이렇게 추곡은 10,000원에 있고요. 네, 요거는 또 이렇게 남봉옥이 있네요. 여기에 남봉옥이 있는데요. 요런 아이는 20,000원이라고 합니다. 남봉옥. 네, 이렇게 사각도 있고 오각도 있고 네, 오각이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 20,000원에 있고요. 네, 요런 아이는 또 아주 특이한 아이가 있는데요. 요 아이는 리철화라고 합니다. 리철화. 네, 리철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지퍼로 쫙 엮여 있죠. 리철화. 네, 이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고요. 아주 독특한 것 같죠. 네, 리철화라고 합니다. 15,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또 이렇게 사하스타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또 약간 알로에를 닮았죠. 근데 엄청 딱딱해가지고 플라스틱 느낌이 납니다. 네, 요런 사하스타 요 아이는 4,000원이라고 합니다. 가격 대비 너무너무 착하죠. 네, 요 아이도 하월시 아이입니다. 하월시 아이라서요. 네, 베란다에 일주랑 부족하는 분들이 키우기 딱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네, 요 사하스타는 4,000원에 있고요. 요거는 성성환입니다. 성성환.
요거는 성성환이라고 합니다. 네, 사이즈가 엄청 크고요. 요 아이 7,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세설이라는 아이인데요. 세설. 네, 세설 아주 엄청 사이즈 좋은 세설이 있습니다. 요거는 가격이 2만원이라고 합니다. 세설은 2만원이고, 요 세설은 15,000원입니다. 예, 요 세설은 15,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또 구름새 철화입니다. 구름새 철화. 네, 구름새 철화가 이렇게 있고요. 예, 요렇게 보시면 완전 부채꼴 모양이죠. 네, 엄청 꼬불꼬불 잘 엮여 있고, 여기 끝에는 바늘 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얀 솜털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예, 요 아이는 구름새 철화고요. 구름새 철화 아주 꼬불꼬불 잘 엮여 있는 이런 아이는 15,000원이고요. 용신목 철화도 있습니다. 용신목. 예, 수영이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용신목 철화. 이런 아이는 오늘 15,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가 금화왕이라는 아이입니다. 금화왕. 밑에 자구들이 뽀글뽀글하게 올라오고 있는 금화왕입니다. 여기도, 예, 여기도 올라오죠. 예, 두수가 한 5두, 예, 모주 얼굴은 한 5두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5두고요. 예, 여기도 5두입니다. 다 5두로 되어 있는 이 금화왕이라는 아이는 12,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또 이렇게, 석화가 있죠. 석화가 엄청 이쁜 꽃이 폈네요. 이 아이. 와, 이쁘죠. 이 꽃 빨간색으로 지금 꽃대를 다 물고 있습니다. 여기도 물고 있고 여기도 물고 있고. 예, 이렇게 꽃대를 많이 물고 있는 이 아이는 석화인데요. 여기는 3만원씩에 드립니다. 엄청 가격 대비 사이즈가 엄청 커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큽니다. 예, 이런 석화는 오늘 3만원에 있고요. 네, 요 금인데요. 요거는 석화금입니다. 이렇게 금기가 있죠. 요 석화금은 요 뿌리도 엄청 좋은데요. 요거는 38,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정확한 가격은 네, 여기 38,000원 써 있죠. 예, 네, 38,000원입니다. 요거. 네, 석화금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두 개가 있네요. 두 개가 석화금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와, 엄청 좋죠. 요렇게 두 개 있는 아이들은 오늘 38,000원입니다. 여기는 자트로파가 있는데요. 자트로파. 오, 이 자트로파도요. 이게 뭐 이렇게 입장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손가락 모양을 하는 자트로파. 요건 자트로파가 3만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트로파는. 예, 이렇게 입장이 넓어가지고 손가락 모양을 하고 있는 이렇게 목대는 엄청 굵죠. 요거 자트로파는 3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